세계 최대 정보기술 가전전시회 CES 2023이 새해 1월 5일부터 나흘의 일정으로 미국에서 막을 올립니다. IT와 가전 전 영역에 걸친 최신 제품과 미래 기술이 총집합되는데 주요 한국 기업들도 참가해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과연 CES에선 어떠한 기술들이 주목을 받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의 개막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으며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떠한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박람회죠. 네, 그렇죠. 네, 정말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떠한 부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하면 좋을까요? 네, 뭐 다음 주죠. 네, 1월 그렇죠? 5일서부터 이제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뭐 과거에는 이제 가전 중심으로 이제 돼 있었다라고 보면 최근에는 이제 전자 관련 된 모든 분야를 이제 만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모빌리티 관련돼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서 지금 뭐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반도체나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분야도 전부 다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73개국에 한 2,800여 개 업체가 이제 참여를 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뭐 작년까지는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상당 부분 이제 그 대회가 이제 박람회가 축소가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참여 그 공간 자체가 50% 정도 확장되는 그런 만큼 이제 성황리에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뭐 국내 업체들도 뭐 주요 그룹 뭐 삼성이나 LG를 비롯해서 SK, 뭐 현대차를 비롯한 뭐 여러 회사가 참여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CES 같은 경우 이제 5개 정도 이제 카테고리로 이제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먼저가 이제 오토모티브,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그다음에 웹 3.0, 그다음에 메타버스, 그다음에 인간 안보 관련된 이렇게 5개 테마로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전동화,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게 시장에서 주목이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자율주행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개발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척돼 있던가를 이제 아마 그 홍보하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 2차 전지나 이제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는 PBV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어 기술 등이 아마 출시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단순 정보 제공에서 이제 진단이나 치료 분야로 확장되는 그런 제품이 많이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고령화와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이제 원격 진료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시장에서 관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기술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웹하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분야로 해서 특히 이제 VR이나 XR 관련된 기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제품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도 많이 출시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IT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이제 XR 관련된 기기, 특히 뭐 내년 이제 2월 달에 이제 소니가 그 PSVR이라는 그런 이제 XR 기기를 출시할 걸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아마 내년 중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이 VR 기기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뭐 내년에 출시가 되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빠르면 내년 연말 정도에 아마 출시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기기나 아니면 관련된 기술이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스마트 홈 분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기 가정 내에 쓰는 가전 기기를 연결을 하는 그런 이제 네트워킹 관련된 분야가 조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력이 대거 좀 나올 예정인데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뭐 네.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각 그룹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강조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초연결 시대라고 해서 이제 네트워킹 관련된 분야에 네. 뭐 좀 집중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뭐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가전이나 ICT 관련된 기기의 연결성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개별화되는
그런 거에 좀 집중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LG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친환경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이제 넷제로를 위한 행동, 그래서 뭐 탄소 배출을 이제 저감하는 관련된 기술들을 많이 홍보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네. SK는 지금 뭐 계열사 8군데, 그다음에 미국 내 파트너사 10군데와 공동으로 이제 전시관을 운영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그다음에 친환경 소재 관련된 여러 가지 혁신 제품이 뭐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자율주행이나 그런 분야에 좀 더 집중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CES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굵직한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하단에 있는 기업들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뭐 대표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몇 개라고 몇 개 이제 나눠본다라고 네. 하게 되면 디지털 헬스케어 쪽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내년 6월부터 지금 비대면 진료를 이제 제도화하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법령이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네. 원격 진료 관련된 분야의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분야입니다. 올해 가장 부진했었던 게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분야지만 내년에 여러 가지 VR 기기가 출시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그 기계의 뭐 부품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의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분야인 뭐 삼성 전기나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그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뭐 올해 이제 좀 주춤했었던 3D 관련된 소프트웨어, 뭐 대표적으로 맥스터나 덱스트 같은 그런 이제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내년에는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로봇 관련 기업들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하고도 일명 이제 통하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생활을 이제 보조해주는 이제 보조형 로봇에 대한 그런 시장의 관심 사항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CES에서 삼성전자가 이런 이제 보조용 그런 로봇을 이제 선보이면서 상당 부분 이제 관심사를 가졌습니다. 뭐 원래는 이제 내년 중에 출시될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올해 중에 이제 출시될 거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었지만 올해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로봇 기술 관련돼서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